월남에서 대한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9월 23일 맹호부대는 휘논 북방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트콩 거점 중탄산 동굴진지를 공격 점령했습니다. 따라서 추수기를 맞아 식량 조달을 위해 지하 조직을 강화하려는 베트콩의 기도를 완전 분쇄하는 한편 맹호 전술 책임 지역 내의 안전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동굴 지대는 베트콩이 20년 동안에 걸쳐 강력히 구축해 놓은 천연 동굴인데 맹호 6호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전은 26년대 2대대가 주력 부대가 되어 9월 한국군이 시도한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서 확성기를 통해 귀순해 올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불응하면은 마이티 마이티 등 연막탄을 불어넣었고 가스마스크 등으로 무장한 맹호 용사들은 동굴 속을 샅샅이 뒤져 저항하는 적에게는 육박전까지 전개해서 모조리 사살 또는 생포하고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제9대대 장병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워 작전을 성공리에 이끌어갔는데 유병현 장군은 역전의 용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맹호부대는 과거 어느 나라 군대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이곳 중탄산 베트콩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퀴논을 비롯한 빈딩성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까지의 종합전과를 보면 적사살 351명, 포로 158명, 개인화기 123정, 공영화기 7문 등 각종 전쟁 물자를 노획함으로써 다시 한번 맹호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